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엄청 강한 곱슬이에요. 네, 이게 전부 다 곱슬이거든요. 파마 머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끝에는 염색을 해왔던 머리라 구순상 머리에요. 그러니까 버진의 곱슬이면서 구순상 머리가 있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을 도포할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그 구순상 모발이에요. 여기는 또 버진이면서 굉장한 강한 곱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구순상이 심한 부분에는 제가 C3로 들어갑니다. 단독으로 C3를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극손상 모발 부분에는 C3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베이직을 한 게 아니라 베이스를 깔아준 건 아니에요. 단독으로 C3를 도포했습니다. 네, 이렇게 C3를 도포하고요. 자, 여기는 굉장한 강한 곱슬이에요. 네, 편목까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강한 곱슬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C2에다가 TT를 30% 믹스했어요. 이렇게 믹스를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단독입니다. 네, 이렇게 단독으로 도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예요. 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극손상이라 C3를 발랐고, 여기는 버진의 곱슬이 심해서 C2에다가 TT를 30% 믹스해서 도포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자, 쭉,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도포하고 10분 열 처리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를 했어요. 와, 연화 굉장히 잘 됐네요. 그죠? 이 리치만큼의 그 탄력 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PB로 등점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 연화하고요. 2차 연화를 PB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발림성이 좋네요. 자, 1차 했던 항문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PB만 제가 단독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윤기도 굉장하고요. 지금 끝에가 그 극손상 모발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단하면서, 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연화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잘 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굉장한 악성 곱슬이었거든요. 근데 젖어 있을 때, 우리가 연화 보고 나서 젖어 있을 때 이렇게 쫙 펴지면 연화는 잘 된 거예요. 곱슬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펴야 되거든요. 근데 연화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끝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완전 건조하고 매직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180도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120도로 해주고요. 지금 180도로 프레스 작업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반짝반짝반짝 윤기가 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매직으로 지금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한 윤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악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강곱슬이에요. 굉장히 강한 곱슬인데, 네,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고 나서
중화하고 다시 한번 그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 후에 샴푸하고 타올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그 악성 곱슬도 그 강한 곱슬이었거든요. 그것도 다 펴졌고요. 또 끝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네. 저희 다시 완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